커피 먹자. 한약. 나 한약 진짜 못 먹어. 한약 10ml에 물 500ml 너무 맛있어. 양파 못 먹는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 저는 약간 좀 물렁물렁한 것 때문에 원래 못 먹었는데 요즘에 양파 잘 먹어요. 아이 잘한다. 그러니까 잘 씹으면 단맛 나요. 맞아, 예전에 양파 잘 먹어요. 양파 진짜 좋아. 그래서 제가 진짜 뿌듯했어요. 요즘에는 좀 칼칼한 게 땡긴다 싶으면 청양고추에 양파? 마요네즈 찍은 거. 정말 땡맛. 아 땡맛. 고기 먹을 그냥 그 만능이야. 그 제가 만능이에요. 어디에 먹어도 맛있어요. 마요네즈 생각하면 진짜 느끼할 것 같은데. 청양고추는 너무 진짜 매워. 아니면 좀 따뜻한 거 먹고 싶어. 마요네즈 적당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맛있어. 아, 엄마 어제 반찬 보내줬어요. 오징어 젓갈이랑 볶은 김치랑 두 개 이게 뭐 있죠? 아니 어머님 볶은 김치 너무 맛있어요. 짠. 묵은지 볶은 김치. 짜장 라면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묵은 김치 이렇게. 말씀 드리지만 마그?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스파그? 스파그. 스파그. 샤우 Yes they did. 이번 노래도 좋아요. 인정. 이래말이. 미스청. 짜잔. 안녕하세요. You know, just game recognizing game. 우리 미찌들 아침 일찍 잔업을 했는데 엄청 우렁차게 응원을 해줘가지고 힘내서 진짜 했고요. 오늘 카키 렌즈를 꼈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카키 착인 만큼 렌즈도 카키로 깔맞춤을 껴봤습니다. 유빈 날 2착으로 진짜 예쁜 사진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그 친구들은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7월 20일 내일 제 생일이잖아요. back in time, 춤추면서 이렇게 투 러블리아 생일 축하 축하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을 생일 축하한다고 쫄참짱 crazy how fast time passes me. 또 팬싸도 하고 맞아 12시에 또 스케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다음 스케줄을 멤버들이랑 생일 되면 이 케이크 맛있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쇼 챔피언 사랑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뽑기통. 이번 뮤비 촬영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어려워. 저는 커피차 있었잖아요, 우리. 그 거기에 저희 얼굴이랑 몸소랑 그게 되게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1일 딸기라떼, 맨날 똑같은 딸기라떼를 내내 마셨습니다. 아, 뭔지 알아. 거기 딸기라떼 맛있죠? 진짜 맛있어. 저는 커피차 오면 한 3번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어. 진짜 많이 먹어요. 스니커즈 신을 때 즐겨 입거나 착용하는 옷 액세서리가 있다면 뭔지 알려주세요. 이쯤 있지. 어, 글씨 너무 이쁘다. 베니. 근데 스니커즈야 뭐 진짜 정말 정말 다. 사실 안 어울리는 게 있나? 없어요. 스니커즈는 뭔데? 예지. 제일 좋아하는 여자 선배는 누구세요? 난 누구 대답할 줄 알지. 차가 선배님? 언니. 정답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라고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다른 스피드 다운. 앞서서 제일 하고 싶은 일? 하루 종일 그냥 누워서 TV 보기. 근데 그거 필요해. 왜냐면은 잘해야 되니까. 저는 콘서트에 앞서서 몸에 근육을 하고. 아, 나 이거 진짜 그만하려고 그랬어, 언니 방금. 몸에 재정비가 필요해. 네. 저희가 이제 생방송에 올라갈 시간이라 우리 남은 이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2주차 첫 시작인데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셋, 고! 화이팅! 네, 저희가 지금 2주차 첫 번째 음악방송 좀쇼 챔피언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거 이후에 또 첫 팬싸. 맞아요. 이번 활동 첫 맞네. 팬싸가 있는데 저희 또 미찌를 만나러 가는데요. 2주차 첫 시작을 또 미찌와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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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보니까 여기 디디 많네요. 채소를 좀 넣어. 어머. 먹을 수 있어. 아, 플라스틱. 근데 먹을 수 있어. 연어 샐러드가 너무 먹고 싶어. 진짜 프레쉬해. 역시 연어야. 저희는 이거 하고 양카가야 되거든요. 오늘 아주 바쁩니다. 이것 다 치셔. 한 편을 바로 먹어볼게요. 안녕. 어, 뭐야, 케이크가 있었잖아. 예, 나 미치 먼저. 미치 먼저. 블루베리 케이크랑 미치. 당연히 미치. 너무 먹었잖아. 케이크 있다고 미치 마. 한 입 먹은 게 더 고통스러워. 뭔지 알죠? 르르르 빈. 떨리네, 오랜만에. 저기 우리 얘기는 다 했어. 시작을 해볼까요? 다 오랜만에.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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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과 첫방이에요. 컴백쇼를 하긴 했지만 엠카는 첫방이라. 우리 미티들도 피곤할 텐데 진짜. 와, 이거 내일 출근하는 미티 만약에 이따면 진짜 와 리스펙인데. 하루가 기네요. 추천이 왔다가 라디오 왔다가 생방 갔다가 팬사인하고 엠카운트 녹화 하고 조금 쉬었다가 아는 형님과 신내야겠어요. 맞아, 맞아. 파이팅. 그럼 눈을 뜨고 자. 아, 그때 진짜 웃겼어요. 맞죠? 와, 진짜 화이팅, 화이팅. 미즈들이 와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미즈 없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 제가 일어난 지 24시간 지났어요. 말도 안 돼. 오늘 리아 언니 생일인데 제가 생일 선물을 준비를 못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선물을 이렇게 받았네요. 고마워. 잘 먹을게. 언니가 사준 거라 그런지 더 맛있네. 해피 버스데이. You're welcome. 유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너무 예쁘죠? 무지개떡 같아. 나 맛있다. 하유. 생방. 이키마쇼. 마셔. 예. Is Bob here? Is Bob here? Bob, where are you? Bob, where's Bob? Bob. 언니, 스타벅스는 아바라거든. 아, 진짜? 스타벅스 아바라가 제일 맛있어. 그래서 우리 집은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바닐라 라떼 그 가루를 써. 우리 집에 오면 엄마가 바닐라 라떼 다 줄 거야. 저 옛날에 데뷔 초에 채령이네 카페 가가지고 저희 단체로 또 어머님들하고 저희 멤버들하고 한번 모인 적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 기억이 나는데 어머님이 그때 오미자이든가? 맞아요. 뭔가 사주셨어. 복분자이든가 뭐 오미자인가 복분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 집에 리언이 생일 선물이 있는데 내일 갖다 준 언니가 너무 짐일까 싶어요. 지금 활동기라 저희가 짐을 되게 많이 들고 다니는데 헤드셋 샀어요. 네, 언니가 좀 더 음질 좋은 좀 뭔가 본인 모니터나 이런 거 좀 더 괜찮네 좋게 하라고. 네, 한번 시작을 만나볼까요?
밥은 저 소리 돌려먹는데 안 돌려먹는다. 깜찍. 보내네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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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여러 번 생일 축하받고 케이크도 여러 번 받고 아 정말 복의 겨운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잘했으면 맞죠? 늦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고마워요. 이때도 너무 고마워요. 멤버들 고마워요. 오늘 어제 오늘 너무 고생 많았는데 우리 멤버들 수고 많았어요. 언니가 좀 힘을 받길 바라요. 수고했어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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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산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예지 언니가 빨리 찍고 가야 돼. 왜냐면 언니 오늘 MC가 있어. 빠르게 찍고 빠르게 밥 먹고 빠르게 한번 가고 가야죠. 가시죠. 저번 주가 신나긴 했어. 멤버들 인터뷰가 제일 재밌거든요. 아 진짜? 어. 그냥 뭔가 반가워 되게. 제가 블루베리 그린 요거트랑 그리고 샐러드인데 샐러드는 뭐 시켰지? 무슨 샐러드 시켰지? 오리. 오리 나 오리 시킬까? 오리 샐러드 시켰어. 이상한데? 오리 훈제 샐러드 시켰어. 저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우리 미찌한테 밥 먹으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샐러드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과연 샐러드일까요? Yeah. It's like on the right side. 아이스티. 이게 아메리카노 섞였는데 아이스티 찾기 힘들어요. 근데 친절하게 써주셔서 가지고. 저는 진짜 얼죽아 완전 얼죽아. 다 얼음이 들어간 음료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오 이거. 저 이것만 생각하면서 산뜻했어요. 저것만 시켰어요. 심지어 식당 조절했다고 불고기 5,000원이란 말이에요. 정말 제대로 심단하게 생겼다. 저희 공방 오려고 배 탈이 날 예정이래요. 네, 버블에 올렸던 옛날 사진. 오늘도 편집 받았다. 어제도 받고 그저께도 받고. 근데 나 이거 최대한 스티커 안 망가지게 뜯으려고 진짜 조심조심 뜯는단 말이에요. 아 진짜 글씨체도 얼마나 해놨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미니 팬 미팅. 제가 어제 유진 양동 인터뷰 보면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보여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리고 저희 산옥 사전 녹화 때 이제 미찌들 공방까지 생방도 그렇고 정말 오늘 많은 미찌들을 만난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만났어요. 사랑이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맞아요. 이찌미찌 오늘 둘 다 엄청 바쁜 하루였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우리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맞아, 오늘 미찌들이랑 챌린지도 했어요. 미찌랑 그거 진짜 잘 하루. 미찌랑 챌린지 한 거.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핑크 입은 이찌 보고 힘냈으면 좋겠네요. 사랑해요. 내일 만나요. 내일도 만나요. Alrighty, missies. I love you all. I'll see you guys in whatever I do next. Alrighty, I got necro. Bye bye, guys.